60대 노인의 아침 건강식. 60대 노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는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노인들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에는 곡물, 과일, 채소, 달걀, 요거트,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곡물은 식이섬유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므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과 채소는 탄산화제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달걀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나 물을 함께 마셔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60대 노인들이 이러한 건강식품을 아침에 먹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0대 노인들은 아침 식사에 신경을 써서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습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